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3.1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던 운동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한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졌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 전 세계 무려 115개 지역에서도 이루어졌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듯 일제강점기의 한국의 독립운동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도 전개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요, 인삼을 파는 등의 상업활동을 통해서 독립운동에 자금을 마련하거나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을 잇는 연락망의 거점지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행지로 인기가 있는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와 같은 유럽에서도 당시에 다양한 세계 회의가 열렸기 때문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이 외교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가실 수가 있게 되면은 그 여행지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역사적인 사실도 한번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사적지도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독립기념관의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